여행 다녀와가지고 지금 백수가 일주일 넘어서 열흘 차인데요. 처음에는 되게 좋았거든요. 일주일 정도는 푹 쉬면서 굉장히 잠도 잘 자고 백수가 체질에 맞는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일주일이 넘어가니까 굉장히 심리적으로 지금 불편합니다. 빨리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고 있고 무수입 상태로 계속 있으니까 뭔가 계속 불편해요. 예상보다 개원 오프닝이 좀 늦어져가지고 좀 답답합니다.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왔냐면은 그 임대 계약서를 이제 크리스마스 직전에 받았는데 저희 변호사들이 다 휴가를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휴가 끝나고 변호사님이 돌아오셔서 임대 계약을 리뷰를 했고 상대편 변호사 쪽에 보내서 이제 뭐 수정사항이나 뭐 세세한 그런 내고사항들을 보냈는데 아직 상대편 변호사한테 답이 안 와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튼 굉장히 답답합니다. 계속 그동안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우선은 제가 빌딩 인스펙션을 하기 위해서 아직 제 이름으로 임대가 안 된 그 건물에다가 전기를 계좌를 오픈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그 건물이 완전히 비어 있고 안에 뭐 에어컨도 제가 다 끄고 왔고 제가 인스펙션 할 때 들어있던 그 안에 있던 시간은 딱 2시간 반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것도 셋업하고 뭐 계좌를 닫지 않았어요. 전기 계좌를. 어차피 아무도 안 쓰고 비어 있는 건물이니까. 근데 제가 한 일주일인가 지나가지고 그 계좌를 봤는데 빌이 날라왔는데 진짜 충격적이에요. 여기 빌이 나왔는데 327불 65센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거 보고 뭐가 에러가 있나? 그래가지고 그 사용한 거를 봤는데 제가 있던 시간이 아닌 그 시간대에 거의 24시간 동안 뭔가 풀가동을 하면서 전기가 계속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리진 에너지에 전화를 했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그렇다면 뭐 누가 쓰고 있는 게 아니라면은 미터를 잘못 읽었거나 뭐 다른 미터를 부동산에 잘못 알려줬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우선은 계좌를 닫아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24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으니까 내일 계좌를 닫아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그때 빌 나온 게 여행 가기 직전에 온 거라서 아직 주가 아니기 때문에 여행 갔다 와서 해결을 하려고 일단 뒀어요. 부동산한테는 미터 어떤 건지 좀 다시 확인해 달라고 연락을 해놨고요. 그러고서는 여행이 끝날 무렵에 다시 이제 그 추가 하루치 다음날 전기를 끊으니까 추가 하루치 빌이 나왔는데 그게 또 69불 37이 나와가지고 토털 거의 400달러 정도가 나온 거예요.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부동산한테 물어보니까 부동산은 돈을 일단 내지 말고 미터 확인하겠다. 그래서 결국 부동산이 가서 봤는데 제가 받았던 그 미터는 그 커피숍이 있거든요. 그 건물 안에 그 커피숍의 미터를 잘못 읽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400불 빌을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이것도 진짜 스트레스. 여행 내내는 그래도 좀 많이 잊고 있었는데 여행 끝 마무리 될 때쯤 마카오에서 이런 이메일들이 오고 이러니까 막 엄청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오리진 에너지에 또 전화했죠. 그래서 그 미터가 아니라 이건 커피숍 미터라고 얘기를 했더니 다행히 오리진 측에서는 그렇다면은 이거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어카운트니까 그냥 삭제한다고 그러고 그냥 빌을 다 없애고 계좌를 닫아줬어요. 너무 웃긴 게 그러면 사실 처음부터 그 병원 건물 안에는 전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메인 스위치를 켜면 되는데 근데 전기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계좌를 막 오픈하고 난리를 치면서 또 그 전기 오픈하는데 시간 걸리고 그래서 빌딩 인스펙션 늦어지고 계속 딜레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전기가 있었고 제가 그런 난리를 치지 않아도 됐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막 부동산이 뭐 악의로 한 것 같진 않고 그냥 커뮤니케이션이 그 부동산하고 건물 주인하고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몰라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커피숍은 커피숍대로 그 빌이 계속 나가고 자기들이 내고 있는데 괜히 다른 전기회사에서 미터를 읽어가지고 그래서 이미 없는 그 가상의 계좌를 만들어서 전기세가 나올 뻔한 거죠. 그래서 일단 그건 해결이 됐고요. 아니 그 커피숍은 손님도 별로 없고 일도 잘 안 하고 툭하면 문 닫던데 무슨 24시간 전기를 가동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무슨 시설이 숨겨놓은 거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같이 일하려고 하는 저희 매니저가 현재 다른 병원의 매니저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병원에 한 달 노티스를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이 계약이 아직 사인이 안 되니까 계속 개원이 늦어져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원 근황을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12월 달에 찍어놨던 영상들도 있긴 있는데 아직 이 건물이 지금 사인이 안 된 상태라 사인이 무사히 완성이 되고 나면은 제가 그 지난 영상들부터 차곡차곡 올려놓겠습니다. 어쨌든 개원 영상은 찍고 있습니다. 휴가 끝나고 돌아오면은 제가 막 매일매일 영상도 일일일 업로드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백수가 바쁘네요. 그래서 일단 영상은 열심히 편집하고는 있지만 그 짬짬이 개원 관련 이런 잡일들을 뭐 은행 업무라든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미루고 미뤘던 호주 시민권을 이제 신청을 하려고 오늘 내려가서 아래층에 우체국 가서 여권 사진도 찍고 왔습니다. 제가 원래 뉴질랜드 시민권자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호주 영주권은 가진 지 꽤 됐어요. 2016년인가? 그때부터 호주 영주권을 제가 신청해서 가지고 있는데 사실 뭐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호주 영주권자나 비슷하거든요. 거의 똑같이 뭐 메디케어 혜택 받고 그러니까. 그래서 크게 상관은 없다가 이제는 그 법이 바뀌어가지고 뉴질랜드 시민권자는 이제 바로 영주권이랑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저 때는 그 저는 기술 이민으로 의사 직업으로 해서 기술 이민으로 신청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랑 뭐 지인들이 다 이제 신청을 했는데 저는 미뤄오느라고 이제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작년에 이제 생각난 김에 시민권 신청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재작년에 프랑스를 갔다 오면서 뉴질랜드 여권으로 들어오는데 영주권자도 그 5년마다 입국을 재입국할 수 있는 그런 퍼밋을 받아야 되는 걸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그게 만료된 걸 모르고 제가 뉴질랜드 여권으로 프랑스를 여행을 갔다가 왔는데 입국할 때는 그게 만기가 되니까 영주권이 아니라 뉴질랜드 시티즌 스페셜 카테고리 비자로 입국 처리가 자동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민권 신청하려고 알아보니까 에러가 계속 나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제가 그 전해에 해외 나갔다 온 게 걸렸기 때문에 다시 그 입국한 시점부터 1년을 지나야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1년을 기다렸고요. 1년이 되는 시점이 작년 8월, 9월이었는데 마침 제가 또 그때 이사를 하고 급 개원 준비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계속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제가 프랑스 다녀온 이후로 런던 다녀오고 홍콩이랑 마카오 요번에 갔다 왔을 때도 입국할 때 뉴질랜드 여권으로 자동으로 스캔하면은 또 이게 실수로 스페셜 카테고리로 입국 처리가 될까봐 매번 데스크 가서 영주권으로 들어온 거 확인해달라고 이렇게 체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지났고 이게 또 서류가 굉장히 좀 길고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백수일 때 시간이 날 때 하자 해서 지금 그거를 하는 과정입니다.